안녕하십니까. 영화 비사의 감독 MBC 무비스 5차 MBC 게임 팀리그 6회차 경기입니다. 코리아와 한세계 크리스의 큐리어스의 경기 함께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김철민이고요. 오늘 같이 진행해주신 두 분의 해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수원, 김동준에서 나오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였죠. 지난주 정말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바로 K-Top 매직에서 플러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의 상황이 모두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출발선에 서서 출발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결과는 먼저 1승을 KTX 레지겐스가 챙겨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겨가는 가운데 네. 신예태란 이 김유란 선수의 발굴은 아무래도 KTF 레지겐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뭐 강민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의 원동력은 승리의 출발은 김유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유란 선수의 팀리그에서의 활약도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플러스의 상황은 더욱더 궁지로 몰리게 되었죠. 네. 지난주 패배로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첫 경기 펜텍전은 올킬을 당했고 KTF와의 경기는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점이 마이너스 5. 아, 예, 이학주 선수의 선전으로 귀중한 승점 1을 올리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승에 대한 압박감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팀리그 남은 경기는 플러스팀의 에이스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네. 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다급할 것 같아요. 예. 8개 팀이 풀리그로 펼치기 때문에 플러스의 경우는 이제 7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중에 2경기가 벌써 네. 이제 패로 기록되고 거기다가 라운드별 득실까지 마이너스 5다. 급합니다. 상당히 급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난 토요일의 경기 결과 KTF 레지겐서 플러스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유란 선수를 내세워서 박성준 선수 일단 눈앞에 있던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 정도로도 뭐 김유란 선수의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요. 이학시 선수가 나와서 애리조나에서 김유란 선수를 꺾으면서 강민 선수를 끄집어냈습니다. 강민 선수가 유인투도 약해 파트 2와 레이더스 설치에서 역시 두 선수를 내리꺾으면서 KTF 매직에서 3대1로 플러스를 꺾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 팀의 순위가 4세에서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1위 그룹과 3위, 4위, 5위, 6위 그룹, 8위가 낮아지는데 1위는 펜트게임스 큐리어스, 라운드별 득실 3과 1승 0패, 1위의 공동 1위의 서울팀, 그리고 3위의 KTF, 4위의 삼성칸, 5위의 코리아 1승 1패, 각각 6위의 GOT 마디까지 경기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위의 SKT D1, 8위의 플러스자 0승 2패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5회차까지의 경기 결과로 대충의 이렇게 구도를 좀 잡아보셨는데, 뭐, 아직까지 경기를 시작하지 않은 두 팀, 이제 뭐, 대충 그 다른 팀들의 전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경기는 6회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코리아와 펜텍 앤 큐리텔 큐리어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네. 네, 코리아와 펜텍, 지난 그 4차 팀리그까지의 그 순위를 좀 보게 되면은, 코리아는 13승 22패, 다승 7위, 승률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펜텍은 6승 8패, 다승 9위, 승률 네. 8위. 이게 말하자면 두 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막상 막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그렇죠. 그런 그 양 팀의 경쟁적인 상황은 이번 5차 팀리그 예선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네. 예, 17시간이 넘는 예선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두 팀은 바로 이 코리아 팀과 예. 펜텍 앤 큐리텔 퓨리어스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 와중에서도 가장 돋보였었던 그 대립 구도는 아무래도 차재욱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또 그리고 예선전에서 결국 이윤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가 1승 1패로 승부를 내지 못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리턴 매치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기를 또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차 팀 리그에 들어서 코리아 팀은 1승 1패, 펜텍은 지금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텍이 네. 더 승리를 면해서 나은 편인데 정말 순위 경쟁에서 라이벌 관계 있는 두 팀. 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아마 엔트리 구성에도 상당한 어떤 그 고려 대상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리아 팀의 경우 개막전에서 삼성에게 올킬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신정민, 주진철, 한동욱이라는 카드를 내서 KTF 팀을 상대로는 멋진 1승을 올렸어요. 개인 리그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었던 주진철 선수가 팀리그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고 네. 또 경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송 활동을 접겠다라는 예, 선언까지 했었던 전태규 선수 예. 그리고 그 최근 또 김정민 선수를 꺾으면서 부활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예. 차재욱 선수까지 예. 예, 코리아 팀의 전력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코리아 팀에서 주의해야 될 경기 대상 또 1호가 이윤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플러스 네. 팀을 상대로 올킬승을 거두면서 이윤열 선수가 역시 이 팀리그에서도 무언가 자신의 기세를 그대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박경석 선수를 상대로 3대0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윤열 선수가 예전에 정말
못 말렸던,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네. 그때의 기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팀 리그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경계 대상 1호는 다름 아니라 이윤열 선수입니다. 네. 자, 뭐 두발 말고 두 팀의 일단 엔트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친 코리아와 펜텍앤 큐리트의 큐리어스의 엔트리입니다. 자, 이명근 감독이 지휘하여 차재욱 선수가 선봉이 됐네요. 전태규 선수, 한동욱 선수, 신정민 선수, 이렇게 네 선수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호찬 감독이 지휘하여 이병민 선수가, 큐리어스 선봉으로 지금 지휘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아니고요. 이재영, 정영재, 안기호 선수, 다섯 명으로 라인업이 쌓여져 있습니다. 네. 자, 글쎄요. 자, 이 양쪽 팀의 엔트리를 지금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일단 차재욱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다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예, 플레이오프에서 네. 김정민 선수를 꺾고 또 진출을 한 단계 더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재욱 선수의 페이스가 좋다라는 네. 것을 반증하는 듯이 그냥 이 선봉으로 지금 현재 나왔고요. 그리고 이병민 선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송호찬 감독의 생각은 이병민 선수가 개인전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팀리그에서 기회를 줘서 이 선수의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팀 구도를 봤을 때 낫다라는 판단하에 선봉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번 5차 팀리그 들어오면서 변화된 규칙 7전 4선승이 아니라 5전 3선승이기 때문에 예. 1승 글쎄 이병민 선수에게 어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1승을 건다라는 거 글쎄 네. 송호찬 감독이 판단이 맞을지 일단은 뭐 이병민 선수 요즘 데이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 모험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이병민 네. 선수가 워낙에 또 최근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지만 네. 예 아무래도 백업할 수 있는 그 이병민 선수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뒤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 라인이 어느 정도 든든하기 때문에 뭐 네. 이재양 선수나 뭐 또 이제 이윤열 선수, 뭐 정영주 선수, 안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괜찮기 때문에 예, 이병민 선수가 나가서 1승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후에까지 뭐 페이스를 좋게 이끌어 나가면 확실히 성공. 그리고 예.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병민 선수가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만한 실제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방송대회 성적이 안 좋은 만큼 예, 어느 정도는 예, 용병술에 있어서 위험 부담을 좀 떠안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끔 김홍룡 감독이 그런 좀 기용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양쪽 팀의 선발입니다. 차재욱 선수, 이병민 선수가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겁습니다, 어깨가. 차재욱 선수, 팀리그 2승 6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봉으로 한 번 출전한 적 있고, 대타는 3승 7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가 선봉 나왔습니다. 예. 차재욱 선수 뭐 팀리그에서의 성적이 2승 6패로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네. 뭐 전체적으로 개인전의 어떤 양상 자체가 이 차재욱 선수가 좋다 보니까 선동으로 바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차재욱 선수 맞상대하는 큐리어스의 선동 4는 바로 이병민 선수다. 글쎄요, 이병민 선수가 오늘 올킬한다면 이거 완전히 플러스 탈출에 오늘 키가 되는 타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새로 무난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네. 네, 정말 그 슬럼프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팀리그에서 대활약 해준다면 아 역시 이병민 죽지 않았구나. 역시 에이크 페라리구나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고 이병민 선수는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하겠죠. 네. 아 글쎄요. 뭐 기회가 되면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병민 선수가 뭐 감독님 제가 오늘 선봉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네. 한 것이냐 송호찬 감독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미리 좀 의사타진 해봤는지 좀 궁금해지는 또 대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병민 선수는 펜텍앤 큐리트의 큐리어스의 원투펀치라면 이윤열 선수와 이병민 선수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2인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윤열 선수는 지난 경기 나와서 올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딱 나가서 이번 경기까지 또 올킬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펜텍앤 큐리트 큐리어스의 전력은 그리고 기세는 예.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예, 이병민 선수가 뭐 선봉으로 자처해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팀의 경기는 5전 3선승 첫 번째는 루나 버전 2.01 애리조나 인투 다크리스 레이더 설트 다시 루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장 루나 만나보시죠. 예, 루나에서 테란 대 테란전. 예, 선수들 정말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뭐, 이윤열 선수를 비롯한 많은 테란저들이 원팩 더블 커맨드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뭐, 이윤열 선수는, 스타포트 레이스로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이제, 뭐,
며칠 전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예, 이병민 선수와 차지혁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서는 또 이제 차지혁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벌처로 예, 밀어붙이는 그런 플레이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선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의 그 상성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때 같으면 대부분 그 루나에서는 저그 카드가 선봉으로 기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테란 카드가 역시 나온 점, 예, 루나라는 맵이 전종적이다 할만하다라는 요소를 고려한 네. 엔트리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맵 네.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양쪽 팀의 감독이 이제 첫 번째 선봉을 기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리아는 현재 1승 1패, KTF에게 승리를 거뒀었고요. 삼성에게 패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벤테기 큐리텔은 첫 경기에 이윤열 선수가 이제 올킬을 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코리아 팀 네. 같은 네. 경우는 삼성 팀을 상대로 올킬을 당하면서 뭔가 그것이 그 경기 결과가 자극제가 돼서 예, 팀력에서 점점 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코리아 네. 팀이 이 KTF 매직앤스 팀을 결국 한 경기 차로 이기기는 했습니다. 한 스코어 차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승리를 거뒀고 네. 만약에 오늘 경기를 펜테긴 크리텔 큐리어스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위권에서 네.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오늘 어떤 팀에게 먼저 좀 힘이 실릴 것인지 1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대 감독 MS 무비스의 5차 게임 팀리그 6회차 코리아와 큐리어스 펜테긴 크리텔 1라운드를 치를 두 선수 4대6 요즘 분위기 뭐 무난합니다. 팀리그 예선에서 올킬을 했었고요. 우리 프리미어리그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바로 차지혁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통과했죠. 그렇죠. 네. 마이너리그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자신이 마음먹은 대회에서는 항상 성적을 내고 있어요. 자, 이병민 선수의 다른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떤 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팀은 루나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병민 선수가 인사를 드리네요. 이병민 선수 11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주황색입니다. 또 다른 대란전을 펼쳐주는 차지욱 선수가 2시에서 보라색을 띠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지욱 선수 2시, 이병민 선수 11시, 맵은 루나 버전 2001. 두 선수에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예,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예, 이병민 선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윤열 선수의 올킬이 오늘의 그 선봉으로서 위치에 있는데 자극제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차지혁 선수 같은 경우는 MBC 게임과 그리고 팀리그에서 약하다라는 고질적인 그 문제점을 오늘 확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선봉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차지혁 선수의 그 기량 좋은 선수인데 네. 유독 MBC 게임과 팀리그 전체적인 성적이 참 안 좋거든요. 참 유용한 부분인데 예. 오늘 경기 올킬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도 이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팀의 감독이 지금 내세운 모두 선발들이 성공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그 모험수가 좀 있는 듯한 냄새가 나죠. 뭐 어쨌든 그렇게 네. 만약에 이제 선봉으로 내보내서 이 선수가 승리를 기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가 높아진다면은 페이스가 업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니까 네.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NBA 네. 내에서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을 선봉으로 내세워서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차재욱 선수의 그 엔트리 그 선봉 기용은 제가 보기엔 모험수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예. 차지혁 선수가 그 팀 단위 리그에서는 첫 번째 경기 주자로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병민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 페이스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예. 약간 예. 조금 더 안정적인 뭐 저그 카드나 프로토스 카드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병민 선수 뭐 이제부터 좋은 경기 보여주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사실 무의미해 지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꾸준하게 NC게임 내에서는 성적을 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병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이제 예.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팀리그에서 지속적으로 예, 선봉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형 선수의 팀에는 이병민 선수 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병민 선수 본진의 패터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예. 들어옵니다. 큰 눈이 없죠, 두 선수 모두. 네. 자, 지역 선수 이병민 선수 이병민 대 최욱의 경기가 오늘 1라운드 경기로 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후의 경기 양상은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멀티를 시도하려는 자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자의 싸움 예. 혹은 병력 위주의 싸움을 생각한 두 선수 간의 병력 간 맞대결 예, 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급해 급해 하네요. 모두 팩토리 두 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거리에서 일단 원팩토리 유지하면서 사포트를 올리는 이민환 선수의 어떤 기습적인 전략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역시 모험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가까운 거리니까 투팩토리 유지하면서 병력으로 일단은 맞붙이켜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차지용 선수 SP가 구석에 지금 숨어있는 것 지금 여러분께서 거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투팩토리 상태 확인을 하게 되죠. 예. 네, 좋은 것입니다. 이 차재욱 선수는 역시 이병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처 탱크로 V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지금 타이밍에 아머리를 짓는다면은 네, 탱크 골리앗으로 한 번쯤 상대방이 벌처 탱크로 밀고 나오는 것을 견제하면서 앞마당 쪽에 빠르게 확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멋있다. 둘 다 멋있습니다. 예. 자, 상대가 누구든 우리야말로 색깔로 싸우겠습니다. 예. 예.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세요. 예. 코리아에게 꽂혀있습니다, 지금. 직접 타임이에요. 예.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아머리는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가로 지역이기 때문에 벌처 싸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벌처 탱크로 조이고, 만약에 피해를 입히면 그 병력으로 치고 올라갈 테고, 안 그러면 그냥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벌처 둘이 먼저 나온 예. 지역 선수, 그리고 탱크가 먼저 나온 이병민 선수, 그리고 머신샷 두 개가 모두 돌아가는 차지 없었습니다.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벌처에 관한 리서치 있는 차재욱 선수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은 이병민 선수입니다. 벌처 셋넷. 자, 이 차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탱크를 제외하고 극단적으로 지금 벌처부터 예. 쓰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탱크한테 멀려라. 지금 뭐 리서치가 되는 게 있었나요? 자, 스킬까지 예. 지금 벌처 벌써 했습니다. 아머리 올라갑니다. 아머리 리서치 되는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 유닛도 탱크 2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탱크 2대고요. 예, 마이너비 아직 안 된 거예요. 아, 마이너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차지영 선수 벌써 5대 일단 벌처를 기습적으로 찌르고 상대방이 잘 막아서 역러치를 온다. 이거 이병민 선수 또 뱀을 열어준 건데 이거 빠져 막아놨어요. 예,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 차재욱 선수가 원하는 거였고 탱크리 앞에다가 이렇게 마인드사하고 SCB 이거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 한 방으로 예, 이병민 선수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탱크가 다 맞습니다. 차재욱 선수는 이제 그때 예, 그냥 확 이끌어온 거죠. 지금 팩토리 뒤에 마이 매설돼서 유닛 나오면 바로 잡혀 이거 막을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커맨더가 지켜주겠고요. SGP에 막수하고 경력 나오는 사람 그만큼은 되는지 있고요. 의례적으로 뽑는 탱크 한 기를 제외하고 극단적으로 벌처에다 자원을 투자하면서 상대방이 어쨌든 위협식의 공격이라도 바깥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치고 들어가는 차재욱 선수의 판단. 실수가 4와 8입니다. 12월의 SGP 아 구름을 없어요. 예. 아, 초반부터 기선 제압 아주 제대로 하는데요, 차재욱 선수. 추가 들어왔다! 추가 벌처 들어왔습니다!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입었어요. 네, 딜조다가 뭐 상성이고 뭐고 그런 것을 운영으로 극복하기도 전에 그 상성이 충실하게 반영돼서 그냥 금방에 그냥 벌처 들어온 그 순간 아, 이거 아무렇구나. 예. 아, 보시죠. 탱크 중수에 사이드만 매달하기 위해서 벌처가 깊숙이 나왔다. 아, 벌처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서프라이딩포로 입구를 막아주는 그런 식의 판단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근데 예.
그 전까지 벌처에 당했던 SUV 피해가 너무 많고 탱크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 타이밍에 차재욱 선수 탱크 모아가면서 앞마당 안전하게 지켜버리면은 이병민 선수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퍼펙토리예요. 퍼펙토리. 예. 예. 완성이 됐습니다. 앞마당 SUV 붙이고 활성화될 때쯤에서는 네, 약간 도발적으로 온리 벌처만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예. 우선 지압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아주 효과적이겠는데요. 네, 벌처에 당했기 때문에 발 빠른 벌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본질을 유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코전에 들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정점도 나가면은 위내가 게임도 뒤쪽으로 우르르 올라가서 SUV 잡아주고. 자, 자, 이쪽은 빠르게 알고 있죠. 자, 벌처 왔죠. 네, 쏟아지 SUV 쏘. 아, 이거는 2종, 3종 다 좀 오는 겁니다. 갈 수도 없을 정도. 야, 엔 오랜만에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데요. 그렇죠. 예. 자, 벌처 난입을 허용한 것이 이렇게 크게 뼈아프게 날아옵니다. 이병민 선수. 아, 이병민 감독도 긴장된 얼굴로. 아, 네. 결국은 디디. 아, 이병민 선수 지금 코리아 차재욱 선수 보내서 뭐 차재욱 선수가 먼저 1라운드 승리를 가지고 경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1분 37초 만에 승부는 갈렸습니다. 벌처 4-5시 들어가는 순간 경기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아마 이병민 선수도 마음속 직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병민 선수는 준비해왔었던 그 전략과 전술, 운영,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기도 전에. 그렇죠. 예, 정말 그 절반도 보여주기 전에 예, 차재욱 선수의 그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플레이에 전국을 찔리면서 그냥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예, 그 아주 사소한 부분이 역시나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승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이 드는 예. 한판이었어요. 그 원래 탱크 3대를 먼저 찍어내고 골리앗을 추가시키는 빌드오더를 선택했을 때는 절대 입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예, 입구 지역에 그 약간 뭐 비우고 싶다면 탱크 한 대 정도는 입구 지역에 완벽하게 홀드 시켜놓고 왔다 갔다 신경전을 해준다거나 예,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탱크 3대가 과감하게 조금 더 압박 좀 해볼까? 그리고 조금 나갔는데 바로 윗길로 예, 벌처가 들어오면서 그 벌처에 엄청나게 타격이 있고 거기서 경기는 기울고 말았죠. 예, 이것은 기선제압의 측면을 생각해봤을 때는 펜텍앤큐리트의 큐리어스가 확실히 좀 당했습니다. 예, 코리아가 확실히 이끌어 나갔어요. 지금까지 뭐 차재욱 선수가 1경기를 통해 얻을 자신감 예,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보면 이거는 예, 생각보다 한 경기를 내준 이상의 의미로 지금 코리아가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 경기를 내준 것 이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바로 불펜이 예. 지금 정영주 선수가 들어온 정영주 선수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드리려던 말씀은 일단 차재욱 선수의 기세가 처음부터 워낙 좋으니까 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바로 이윤열 선수가 투입되지도 않을까 투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두 번째 엔트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 보신 불펜에서는 정영주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펜텍앤큐리티 큐리어스는 이번 5차 미시겐 팀 리그에서 첫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라운드별 역시 이제 한 경기 깎이게 되는데요. 자 잠시 후에 2라운드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차재욱 선수를 잡기 위해 출격하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